튜닝 관련해가지고, 이륜차 튜닝 관련해가지고, 승인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들이라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튜닝 인증 절차 없이 그냥 지가 달고 싶은 대로 달아도 되지만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요런 류들, 이제 탑박스하고 요런 것들은 튜닝 인증 없이 뭐 이게 된다. 개정 자료랍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점점 이제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말은 이제 의무를 더 쥐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풀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튜닝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완전 꽉 막혔다 했던 것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진 않더라도 예전에 있죠. 그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끝장 토론이고 튜닝 규제 완화고 뭐 이딴 쇼 많이 했었죠. 그때 처음에 이런 식으로 풀었다. 자동차.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튜닝 구변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커졌다. 오토바이도 이제 그때처럼 2010몇 년도지? 2010년도 초반 중반 때처럼 이것도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 처음에 그 초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오토바이도 보면은 뒤에서 찍는 단속 장비를 추가로 장착한다고 하던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단속 의무 이런 것들을 점점 늘려 규제를 늘려가면서 아마 이제 그 오토바이 풀어주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이제 처음에 점진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고속도로까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탑박스, 바구니 뭐 이런 것들 구변 없이 장착하는 게 합법화됐다. 물론 허용 범위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당연하죠. 자동차 면허로는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륜차 참을 줄 안다고 해서 이륜차를 몰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경기도 오산이죠. 왜냐하면은 교통 흐름은 차를 운전할 줄 아니까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조작하는 방법이 이륜차랑 사륜차랑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이드백도 이제 구변 대상이 아니고 너클가드 하도 이제 어드방들 단속해가지고 말이 많아서 카는 것 같아. 요거는 이제 배달 대행이나 배달 관련하는 것들이고 레저용 오토바이 요거는 핸들 밸런스 슬라이더류 윈드 스크린도 이제는 후리해지는가 보네요. 안테나 잠깐만 이게 지금 전부 다 경미한 튜닝 이런 것들이 지금 경미한 튜닝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액세서리 장착들 안테나 기다기관 배기다기관 배기다기관은 마우라가 간단한 적은 맞긴 한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훼손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뭔가 조금 두리뭉실 애매모호한데요. 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말이 많겠다. 이거는 에어클리너 교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근데 공연비 배출가스하고 관련이 있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열려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커버류 교체 이그니션 케이블 코일 이런 것들도 지금 불법 구조 변경 이런 거 대상이었나요? 클러치 엔진 열어볼 거야 어떡할 거야 그거는 당연히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소규 체인 변경 리저브 탱크 ABS 기계식 ABS 이야기하는 건가? 캘리퍼 이거는 근데 따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의 한함 하면은 프란도하고 아델린하고 이제 수입하시는 업자들이 요거 따로 이제 인증받아야 되겠네. 많이 열렸네요. 그래도 운전자 및 이륜차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용품들은 튜닝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길이, 넓이, 높이, 중량, 분포 등의 변경이 없이 성능 또는 안전도를 저하 우려가 없는 경우 튜닝 승인 대상이 아니다. 야 그래 이거 이제 이거지 이제 이래 열어줘야지 이제 안 그렇습니까? 씨 마리가 방구가 그 저 프로펠러 달리는 오리 그거 붙여놨다고 막 불법 구변이네 핸드폰 저거 충전 그 거치대 달아놨다고 뭐 구조 변경이 어쩌고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 이제는 좀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지 않나 싶습니다. 라이트 가드 이것도 구변 대상 아닌 걸로. 리어 커버 이건 순정 언더커버 맞다 클러치 레버 이런 류도 사제 레버 류들도 불법 구조 변경물인가 뭐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부착물